실력 비슷한 것 오른쪽 그림에서 ABC는 점 I는 BC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보통 이거는 뭐라고 그래? 그 내신 배웠어요? 내신? 안 배웠어요?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요. 삼각형 안쪽으로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내신이라고 해요. 삼각형 안에 원 이렇게 있는 거를. 내신의 특징은 이렇게. 원래 원과 직선이 접하면 수직으로 만나지. 이건 알아요? 알죠? 그랬을 경우에 요 꼭지점과 이렇게 연결하면 요 각도가 반으로 나뉜다. 똑같이 이 각도, 이 각도도 나뉘고요. 이 각도, 이 각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랬을 때요 꼭지점 A 각도가 알파각이라고 했을 때 요쪽 마주 보는 요 각도는요. 90도 더하기 2분의 1 알파각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공식적으로 풀면 얘가 60도니까 얘는 9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0 그런 거예요. 120도다. 이런 공식이 있거든. 공식으로 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60도니까 얘랑 얘 합친 건몇 도야? 120도. 근데 120도인데 120도의 절반씩이잖아. 그러므로 동그라미 하나, X 하나는 몇 도? 60도. 그렇죠. 60도야. 그럼 여기 이렇게 BIC가 180도인데 여기가 합쳐서 60도야. 그러니까 여기가 120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선과 꼭지점 C에서 외곽의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요. 이렇게 했을 때 72도인 거지. 그럼 얘는 이 동그라미 더하기 180도에서 이 가위표를 뺀 것이 180도에서 이것을 뺀 것이 72도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식을 정리하면요. 180 마이너스 이 동그라미 마이너스 180 플러스 이 가위표는 72다. 그럼 얘 이렇게 지우고 마이너스 이 동그라미 더하기 이 가위표는 70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요 각도를 구할 때는요. 여기가 몇 도? 180 마이너스 2 가위표인데 거기다 x를 더했어. 가위표를 하나 더했어요. 그러면 180 마이너스 가위표 이렇게 돼요. 이 각도가 여기는 동그라미죠. 더하기 동그라미 그리고 더하기 리얼 x 이게 180이야. 그럼 얘랑 지우고 결국 x는요 가위표 마이너스 동그라미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 가위표 마이너스 동그라미는 36도죠. 이 계산에는 36도.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식을 약간 쓰세요. 계산 문제는 다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805번.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X, 각 Y. 잘 보면 X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180도잖아. 이렇게. 맞아? 그러면 45 더하기 25 더하기 X는 180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기 두개 더하면 70도네요. X가 몇 도? 110도. X는 110도.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110도 나왔으면 여기가 몇 도냐? 이게 몇 도예요? 여기가 70도인가? 그렇게 되겠네. 아,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Y의 외곽 여기랑 180-Y도가 여기죠? 맞아요? 여기서 얘랑 더하면 180도야. 더하기 40도 더하기 45도는 180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경변은 180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쪽 Y를 일로 넘겨요. Y는 85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두개 더하면 되겠죠? 195도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801번 어디가 빠졌어? 다 쓰다가 안 보네. 810번 내각 크기가 B
사각형 꼭지점의 개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공식을 그냥 쓰시면 돼요. 내각의 크기라는 것은 n 곱하기 뭐였지? 180 마이너스 360도. 이게 내각의 크기 합이야. 어? 이 공식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80, 그게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각형에서 점 찍어서 삼각형이 다섯 개인데, 그래서 5 곱하기 180도 한 다음에 가운데 한 바퀴 빼서 360, 이게 내각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2 이렇게 식을 묶을 수 있죠. 근데 이게 1260이야. 180 n-2야. 1260, 180 나누면 되겠어요. 쉽게 공 하나씩 지어주고 116을 18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6을 곱하면 안 되나? 그럼 어떻게 되니? 9, 28, 9, 약분하는 거야. 9, 1, 9, 4, 36. 7 정도, 7을 곱하면 되겠네. 7. 그럼 얘는 7이야. n-2는 7이다. n은 9다. 이렇게 나와. 공식에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오, 여기 다 맞았어. A, B, C, D, D, E, F의 각수 구하시오. 얘는 뭐 잘한 것 같은데. 얘는 원래 오각형의 각도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각형 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 오각형이잖아. 근데 오각형에서 요만큼, 요만큼만 빼면 되네? 그죠? 그러면, 얘 막곡지각이니까 요각도와 요각도 더한 것은 95도야. 그래서 오각형의 합이니까 5 곱하기, 아까 공식이 뭐였지? 180. 곱하기 n-2. 이게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었어요. 그럼 오각형이니까 5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3이네요. 3. 38, 540도인 거지. 이걸 다 더한 거 540도였는데 여기서 45, 50만 빼면 돼. 마이너스 95도만 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는 435? 445인가? 계산했는데 445 445가 나와요. 계산 잘하자. 선생님 틀렸네. 834번. ABCDE의 크기는 A, B, C, D. 그러니까 이거 이거네요. 그럼 요각도는 어떻게 구해? 요각도는? 와, 얘는 어떻게 구하니? 너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응? 잘 보세요. 삼각형 AFH 요각도.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AHF 더하기 40도는 180도. 이렇게 나오죠. 각 E와 더하기 E, 이건 뭔지 안 써있네. 요 각도 각 뭐 A, B, C, D, G, F, F라고 할까? F 아니 F 있었니?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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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B, C, D, E, F, G, H, H라고 해야겠네. H, H도 있네요. H, I라고 해야겠어. I 각 E, I, F 더하기 40도는 180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두 개를 더해. 더하면 어떻게 되면요? 각 A 더하기 각 E는 요거 얘네 두 개. 각 A, H, F 각 E, I, F 더하기 40도 80도 더하기 는 180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보면 얘 더하면 360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좀 쪼갤 수 있어요. 얘 360도지. 다시.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E는 360도 빼기 각 A, H, F, 각 I, F,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얘에다가 각 G를 더하면
360도거든요. 그럼 360도에서 얘를 뺀 것 자체가 값 g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얘 빼면 값 g니까. 그러므로 각 a 플러스 각 e는 각 g와 같다. 아, 각 g 마이너스 40도와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돼? 각 g랑 b, c, d랑 합하면 그러면 360도거든요. 그래서 각 그러므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 g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더하기 각 d는 얘는 360도니까 각 g 대신에 얘를 넣는 거야. 각 g 대신에 각 a 더하기 각 e 플러스 40도를 넣어. 응? 그럼 이게 360도야. 얘는 그대로 써줘야죠. 그러면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더하기 각 d.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니까 얘는 320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풀겠어요. 여기까지 풀어와. 뒤에는 나머지 다 그냥. 네, 수고하셨어요.